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그러십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너 필요 없어. 나 혼자 하나님한테 들을 수 있어. 이런 태도로 나갈 때 교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는 예언의 은사 있는 분들 찾아가면서 너무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뭔가 들을 때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보세요. 주님, 아무개가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까? 주님, 이거를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점검하고 다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 아들하고 저 권사님 딸하고 결혼시켜요. 그럴 때 이분들이 그래요. 아니, 쟤네들은 아직 전혀 사귀지도 않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주의 종이 말하는데 들어요. 결혼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들 보니까 아니, 젊은 아들하고 딸이 서로 전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이성적인 어떤 사랑이 전혀 없어요. 근데 누가 딱 지시해서 결혼시키라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고 결혼시켰어요. 3개월 안에 깨져버렸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받을 줄 알아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귀에 들리는 음성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야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사건에 보면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불렀더니 사무엘이 누구한테 달려갔습니까? 엘리한테 달려갔어요. 엘리한테 가서 뭐라 그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그러죠.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근데 또 주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이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때 몰라가지고 또 엘리한테 달려갔어요. 자기를 부를 사람은 엘리밖에 없으니까 엘리한테 또 달려갔어요. 엘리 부르셨나이다. 내가 너 안 불렀다. 너 가서 자라. 또 세 번째 사무엘아. 또 사무엘 달려가요. 그랬을 때 엘리가 말하죠.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또 사무엘 너를 부를 때는 나한테 오지 말고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소서 해라. 그렇게 지시하죠.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엘리한테 달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너무나 잘 참아주셔. 그 자꾸 엘리한테 달려가는 사무엘한테 저 같으면 이럴까? 야, 인마, 내가 부르는 거야, 인마. 올리자, 그만아, 인마, 자식. 뭐 이러면서 꿀밤이라도 주면서 뭐 어떻게 할 텐데 주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깨달으시는데 지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가지고 사무엘이 깨닫고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소서 그랬을 때 말씀하십니다. 구박하지 않았어요. 야, 인마, 너 지금 네 번째 불렀어, 인마. 내가 할 일 없는 하나님인 줄 알아? 몇 번씩 부르게 하고 있어, 이거 자식 그냥. 이러지 않으셨어요. 구박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 귀에 들리는 음성 있습니다.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생각을 나게 하십니다. 생각.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을 딱 떠오르게 하십니다. 꼭 귀에 들리는 음성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란 꼭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생각이 떠오르는 게 생각. 그래서 요한복음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생각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여자분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분이셨어요. 이분은 30대 초였는데 아이 둘이 있는 젊은 과부였어요. 미국 분이셨습니다. 신앙이 참 좋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아침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고 아무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너무나 즐기는 분이었어. 하루는 주말이라 아침 식사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토스트 굽고 계란 후라이 만들고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준비하면서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탁 떠오르냐면 맥도날드. 그 단어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내가 왜 자꾸 맥도날드 생각하지? 난 맥도날드 가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서 고개를 떨치면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맥도날드. 이게 막 망치질하듯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아침 챙기고 야 얘들아 밥 먹자고 식탁에 앉았더니 이제는 아예 그냥 막 두드리듯이 맥도날드.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었어요. 머리에 자꾸만 맥도날드. 그때 이분이 그랬어요.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 나더러 맥도날드 가라고 하시는 걸까? 이래가지고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얘들아 이거는 이따가 간식으로 먹고 오늘 맥도날드 가서 아침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작은 애는 막내는 어리니까 무조건 예 맥도날드. 그리고 큰 애는 엄마를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 엄마 이상하다 이거죠. 다 챙겨놨는데. 아무튼 애들 데리고 맥도날드 갔어요. 맥도날드 가서 아침 식사를 시켜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있는데 그날 그 똑같은 식당에 누가 와 있었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의 성함이 테리라는 분이에요. 테리.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그 당시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고 꼬마 둘을 데리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날 그 식당에 왔는데 애들 데리고 식사를 하다가 고개를 살짝 들게 됐는데 저쪽 건너편 테이블에 꼬마 둘을 데리고 온 여인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분이 그냥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반한 자기의 모습 보면서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이 남자분이. 속으로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남의 여자 보면서 이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저 누구 부인일 텐데. 이러면서 자기의 정신을 막 가다듬고 안 쳐다보고 애들하고 이제 식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좀 이따가 애들하고 이렇게 테리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식사를 하는데 좀 이따가 어느 여자가 와가지고 저 실례합니다. 혹시 테리라는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아니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개 쳐다보니까 아까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 부인이에요. 이 부인이 자기 이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네, 제 이름이 테리인데 네, 제가 성가대 지휘자 선생인데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선생님 맞으시군요. 제 친구가 성가대에 있는데 선생님이 지휘하는 그 성가대에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봤습니다. 성가대 사진 보고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 긴가민가 했는데 선생님 맞네요.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테리가 이 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또 대답했어요. 제 남편은 벌써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또 테리가 대답했어요. 아이고 제가 괜한 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속으로는 할렐루야. 임자가 없구나.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급속도로 교제가 시작되면서 석 달 안에 결혼하게 됐어. 그래서 부인이 데리고 있는 꼬맹이 둘, 테리 성가대 지자가 데리고 있는 꼬맹이 둘, 둘 다 같이 키워서 넷 키우다가 얼마 후에 임신하게 됐어. 다섯 명. 여러분 중에 혹시 결혼 안 하신 분 기도하다가 맥도날드 아니면 기도하시다가 롯데리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유머러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싱겁게 오늘 아침에 맥도날드에 가서 아침 먹어라. 거기에 네 신랑감이 와 있을 거다. 이렇게 싱겁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맥도날드.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주님이신가 해가지고 가서 만나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서로를 인도했던 걸 깨달으면서 막 기뻐할 때 주님께서는 보시면서 재밌지?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기도하다가 맥도날드에 가라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을 떠오르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생각 떠오르면서 지혜를 주세요. 또 미국에서 있었던 어느 한 사건입니다. 청년이었는데 이런 집회에 왔어요.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이런 설교를 그날 저녁 처음 들었어요. 아주 집회 시간이 늦게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가지고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우유를 사라. 우유를 사라. 아, 왜 이 청년이 생각해라? 아, 나 우유 먹고 싶지도 않은데. 너무나 생각이 강하게 우유를 사라. 그러면서 이상하다 하다가 이 청년이 그랬어요. 아, 이게 혹시 주님이 주는 생각이지 않을까? 에라, 이거 뭐 믿져야 뭐냐?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24시간 여는 시간 그 가게에 가가지고 늦은 시간이었어요. 11시가 넘었어요. 집회 마치고 가지고 우유를 샀어요. 사고 탔어. 그리고 운전해 가요. 아, 근데 시동 걸고 운전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우회전해라. 우회전해. 이게 묘한 거예요. 아주 묘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런 설교를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회전했어요. 전혀 자기 집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회전하고 갑니다. 근데 좀 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좌회전해라. 좌회전. 그래가지고 정말 한번 주님이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또 좌회전했어요. 좀 운전하고 가는데 벌써 골목에는 길이 어둡고 집이 다 불이 꺼 있어요. 늦은 시간. 근데 어느 정도 가니까 요 집 앞에 서라. 생각으로. 섰어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집이. 근데 섰는데 무슨 생각이 떠오른지 아세요? 저 집에 들어가서 우유를 줘라. 그 청년이 그랬어요. 앉아가지고 주님. 저기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시간이라서 불이 꺼져 있는데 지금 제가 무슨 우유를 주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무슨 뭘 제가 저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뭘 매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으로는 자꾸만 떠오르는 게 가서 우유를 줘라. 가서 우유를 줘라. 아주 그냥 잔잔하게 생각해. 가서 우유를 줘라. 그래서 이 청년이 한번 해보자. 해보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띵동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두워게 불이 꺼졌던 그 집에 불이 탁탁탁탁 켜졌어요. 그러더니 발자국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청년이 두근두근 거려서 도대체 누가 나온 건가. 자는 사람 깨웠으니까. 가지고 문을 탁 여는데 어느 아저씨가 문을 열면서 누구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이 청년이 덜덜덜 하면서 혹시 우유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우유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의 그 아저씨가 흥분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아내를 부는 거야. 여보, 우유가 왔어. 우유가 왔어. 그러니까 부인이 또 뭐라고요? 그래서 막 기뻐하면서 문 쪽으로 나가. 이분들이 이 청년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청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있는데 우유가 떨어졌고 돈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한테 우유 좀 보내주세요. 우유 좀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천사가 왔다고 그러면서 막 그 청년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청년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고백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듣는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고자 하세요. 듣고자 하세요. 주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요한복음 1장 27절.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뭘 들으며? 내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생각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 떠오르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경책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서적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좋은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좋은 책들이 나오는지 너무나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북과 달리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자유롭게 기독 서적을 읽을 수 있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이 축복에 관하여 감격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격하.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책을 통해.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책을? 뭐 해야 돼요? 사면 되죠? 사서 책꽂이에 꽂아두면 되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민족이 여러분 나왔죠? 통계적으로. 한국분들이 책을 그렇게 하냐? 책을 그렇게. 여기 젊은 분들 특히 학생들도 많이 나왔는데 Readers become leaders. 그런 용어가 있어요. Readers become leaders. 독서하는 사람들은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책 읽는 사람들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Readers become leaders.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좋은 책들을 쓰게 하시면서 그 책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 책 몇 권 읽으십니까? 몇 권 읽으십니까? 조그만 책, 핸드백이라도 들고 다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한 권씩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전철의 수도 있고 저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전철 타다가 너무나 감격했어요. 왜요? 전철에 뭐가 있었게요? 아, 도서 전철이 들어가요. 도서 전철. 그래서 그냥 전철 안에 책이 그냥 얼마나 많이 꽂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써 있어요. 읽고 돌려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기독 서적들 많이 꽂아놔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읽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독서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독서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Readers become leaders. 독서하는 사람들은 리더가 됩니다.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저는 책을 참 읽기를 예수 믿고 나서 즐겼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책을 안 읽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삶에 대한 목적도 없지요. 뭐 공부할 사명감도 없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책도 안 읽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도 제가 책을 안 읽으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책하고 웬 수전냐 그랬어요. 책을 그렇게 안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인생에 사명감이 생겼어요. 내가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겠다. 내가 열심히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책을 읽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그만 읽어라. 눈 나빠진다. 눈 시뻘게 가지고 그만 읽어라.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책 읽은 책 중에 은혜 받았던 거 뭐 지금 나열하자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잭 디어 외국분이 미국분이 쓰신 거죠. 잭 디어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 영어로는 Surprised by the Holy Spirit. Surpris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잭 디어 목사님의 잭 디어.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분 책 제가 읽은 게 저 아주 최근에 참 너무나 좋았던 게 강영우 박사님. 우리가 오르지 못한 산 없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읽었던 거 강영우 박사님 책에 한 쌍에 빛나는 촛불. 이거 읽으면서 울고 은혜 받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책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열심히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아이고 눈이 어두워서 뭐가 배야지 배야지. 그래도 몇 글자라도 읽으세요. 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 젊은이들은 잘 들으세요. 벌써 제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해. 벌써. 마흔 좀 넘었는데 벌써 침침해.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는 젊어서겠죠. 금방이야 금방. 금방이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좋은
영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영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좋은 영화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Sound of Music, Ben-Hur 이런 영화들. 이런 좋은 영화들이지. 뭐 뽕. 뭐 이런 영화는 아닙니다. 분별해서 보셔야죠. 책도 구별해서 읽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좋은 영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감동을 주십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18살 미만이 볼 수 없는 영화는 저도 안 보려고 그래요. 18살 이하 관람 불가 이런 영화는 저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뭐 섹스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노처녀가 섹스 장면 많이 봐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영화를 안 봐요. 근데 작년 언젠가 재작년이었던가요?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글래디에이터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봤습니다. 그거 보니까 뭐 18살 미만은 관람 불가던데 그거 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게요 뭐 지저분한 영화라서 그런 게 아니라 18살 미만 못 보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죽이는 전쟁 장면이 좀 잔인하게 촬영이 돼서 그러니까 그 장면 빼놓고는요 이 영화 이야기가 너무 멋있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그러면서 너무 저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예 이분들이 저한테 이리 오세요. 앉아 계세요. 그러더니 비디오 빌려와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빌려가지고 저를 앉혀놓으면서 꼭 보래요. 이건 너무 좋대요. 가지고 도대체 제가 이게 무슨 영화길래 이런가 해가지고 비디오 빌려가지고 틀어주길래 봤어요. 여러분 중에 글래디에이터 보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얼굴도 꽤 되시네요. 제가 글래디에이터 보면서 정말 거기 뭐 죽이는 장면 뭐 모가지가 날라고 그럴 땐 정말 뭐 눈 감고 봤습니다. 근데 와 그거 보면서 러셀 크로우 왜 이렇게 멋있어? 막 러셀 크로우 보면서 너무너무 멋있었고 그 스토리가 멋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에베소서 6장이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그러면서 제가 그 영화 본 다음에 거기 몇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YWAM 간사들도 있었어요.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야, 러셀 크로우 너무 멋있다. 이야, 저런 남자 있으면 내가 쫓아가겠어. 저는 한국 사람이 있으면 내가 쫓아가겠다. 그랬어요. 그때 옆에 있는 간사님이, 자매님이 그래요. 선교사님, 미안하지만 그거는 이미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미 한국인 러셀 크로우 차지했거든요. 자기 남편이래요, 자기 남편. 뭔 말을 못해. 영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별해서 보십시오.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자꾸 보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그런 거 전설의 고향 자꾸만 보면은 여동생이 머리 감고 머리 풀고 나와도 깜짝깜짝 놀라고 괜히 경기를 일으킵니다. 구별해서 보세요. 구별해서. 뭐 테레비 연속극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뭐 두루 다니다 보니까 테레비 제대로 보지는 못합니다만 한국 방송 같은 거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만 어떤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상도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한동안 한국에서 왔다 갔다 사역하면서 허준을 몇 번 봤습니다. 허준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허준 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저런 하나님의 종이 돼야겠다. 저렇게 물불을 안 가리고 허준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허준. 옆 사람한테 격려해 주세요. 좋은 영화만 골라봅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만물. 하나님은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나무, 새, 동물 이런 것들을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댈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면 내가 하나님 믿었을 텐데 제가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런 핑계를 기록된 말씀에 보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우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는 이거는 웬만한 생각을 조금만 하면은 이건 우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나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앙상한 겨울가지에서 싹이 나오고 나뭇잎이 나오고 저는요 봄에 막 감격을 합니다. 감격을 해요. 야, 그냥 그 연두색 그 이파리가 나오면서 며칠씩 며칠씩 그 변한 모습 보면서 저는 야 하나님 기가 막혀요. 가을에 저는 설악산에 한번 가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 우와. 여러분 중에 아직 설악산 가을에 안 가신 분들은 제가 숙제 드립니다. 꼭 가보시기 바래요.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 작품, 이건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의 솜씨. 어떤 남편이 그 많은 단풍나무를 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솜씨예요. 기가 막히게. 저는 개미를 보면서도 저는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개미를 보면서도요. 야, 요것들 지 몸뚱아리보다 몇 배나 큰 걸 이렇게 어떻게 잘 끌고 가나. 야, 요것들. 여러분, 철새들, 과학자들이요. 지금 동물의 세계를 공부하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동물의 세계를 공부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신비스럽다. 철새들. 여러분, 철새들이 1,400킬로를 그 계절을 따라 이동하면서 날아갑니다. 1,400킬로를 날아가요. 1,400킬로. 엄청나게 날아가면서 이동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철새가 그 먼 길을 날아가면서 정확하게 똑같은 나무나 둥지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 새대가리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놀라.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마 새 머리 안에 나침판 같은 게 있는가 보다. 나침판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정확하게 방향을 찾아가는가 보다. 이렇게밖에 묘사를 못해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부산역 길바닥에서도 길을 헤매는데 1,400킬로를 정확하게 찾아요. 이건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솜씨. 저는 하나님 믿은 다음에 저의 이 사람의 인체를 혼자 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인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신기해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솜씨예요. 머리, 보세요. 이 머리칼. 우리 어른들은 이제 키는 안 자라죠? 근데 뭘 먹으면 머리칼이 자라요. 근데 이 머리칼이 자라는데 바로 몇 센티미터 있는 눈썹과 속눈썹과 코털은 안 자라요. 만약에 여러분, 머리칼이 눈썹, 속눈썹, 코털하고 똑같은 속도로 자라면 우린 바쁩니다. 바빠.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머리칼 세포와 눈썹 세포와 눈속 세포 이 세포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눈썹도 왜 여기 주셨어요? 왜 볼썹을 주시 않으시고 왜 여기 눈썹이요? 너무나 간단한 거죠. 왜 여기 눈썹 있어요? 땀나면 눈에 들어가면 쓰리니까 우산처럼 여기 눈을 딱 받쳐주는 거예요. 가지고 땀이 흘러도 옆으로 뚜루루루 흘러버려. 근데 어떤 아줌마들이 이거 다 밀어질 거. 눈썹도 이 우리 속눈썹 이거 왜 있어요? 여자들 마스카라 바르라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뭐 들어가지 말라고?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어쨌든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먼지가 들어갈 때 있어요. 그러면 눈 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샥 나오면서 그 먼지를 씻겨줘요. 여러분 눈물 안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 아세요? 박테리아를 죽이는 성분이 눈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요 너무나 섬세하신 분이에요. 기가 막혀요. 저는 그래서 이 자연의 세계, 인체를 혼자 공부하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막
감탄하고 탄복을 합니다. 어, 주여, 주여,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주께서 저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 기가 막힌 코도 보세요. 코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사람 몸에 코가 이보다 더 좋은 위치가 없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가 막힌 위치예요. 요 자리가. 코가 여기 있으니 망정이지. 코가 만약에 바로 엉덩이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큰일 보실 때마다 직통으로 맡아내요. 뿐만 아니라 코가 진짜 엉덩이에 있다면 남자들 말뚝놀이 할 때마다 코피 터지는 거예요. 말뚝놀이 할 때 코피 터지는 거예요. 근데 코가 정확히 여기 있으니까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아, 이거 냄새 향을 맡으면서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러면서 먹지. 여러분 이거 여기다가 맡아보면서 너무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솜씨를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저는 제가 이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어느 친구 아이들끼리 여자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어느 여자애가 저한테 말하기를 아유 네 다리는 조선부 다리다 얘. 그 말을 듣고부터 제 다리를 보니까 이건 영락없는 무다리. 가지고 그 다리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반바지를 못 입고 치마를 못 입겠어요. 이 다리 내놓는 게 너무나 창피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께서 장부에서 못해서 내 장부를 지으셨으며 주께서 저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시편 139편 13절 14절 이 내용을 하루는 아침에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했습니다. 와! 내 다리가 조선부 다리가 아니구나. 내 다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신묘 막측한 다리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반바지도 못 입고 다리를 가리웠던 제가 그때부터 제가 반바지를 입은 게 아니라 핫팬츠를 입고 다녔어요. 제가 그때 핫팬츠를 입고 사진 찍었던 사진들을 지금도 보면 민망합니다. 민망해. 내가 우쭈자고 저런 걸 입고 다녀.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세요.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솜씨를 보게 하소서.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소서.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자세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듣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자세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같이 읽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말씀하세요. 믿으셔야 돼요. 저는 오래전에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놓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기는 원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종으로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저 혼자 하나님 앞에 주의종으로 나가겠다고 저 혼자 결정하는 겁니까? 주님,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시대에는 죄종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는 종들도 있습니다. 사꾼 목자들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제 강의를 그대로 믿지 말라고.
말씀을 비춰보면서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택하셨습니까? 그러면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걸 믿으면서 나갔어요. 첫날 배가 꼬룩꼬룩합니다.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죠.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금식을 하는데 첫날 배가 고픈데 아휴 힘이 막 빠지고 이튿날 물만 마시고 금식하는데 사람 얼굴이 그냥 밥그릇으로 보일 정도예요. 밥그릇으로. 3일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오후 2시쯤 조용히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1장을 읽어라. 저는 예레미야 1장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건 알았지만 예레미야 1장에 뭐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 1장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 읽었더니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택했다고. 여러분 제가 그때 뭘 체험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이 내 기도 내 질문을 응답하셨네 이걸 확신하게 되면서 팔에 뭐가 돋았을까요? 닭살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 닭살 돋도록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꼭 귀신 얘기 들어야 닭살 돋지 마시고 은혜 받으면서 소름 끼치도록 은혜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제게 말씀하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걸 시컷 강의해도 어떤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저 같은 거한테 말씀하실까요?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거 한데 전 믿은 지 몇 년 안 됐는데요. 저는 집사밖에 안 됐는데 아직 장로가 안 됐는데 아니 성경에 어디 장로님한테만 말씀하시고 사역자한테만 말씀하신대요. 누구한테 말씀하신대요? 양. 김양, 이양이 아니라 양. 예수님을 믿는 양.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양이십니다. 하나님은 양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다. 두 번째 필요한 자세는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만이에요.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교만 조심해야 돼.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런 걸 이루시게 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교만. 교만.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겸손. 겸손. 세 번째로 필요한 건 뭡니까?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다시 이렇게 표현하자면 안 좋은 생각과 감정을 모아지 않는 마음, 품지 않는 마음, 품지 않는 마음. 주님 앞에 드려서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죄를 품지 않는 마음, 죄를 품지 않는 마음. 우리 시편 66편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이 죄를 품지 말아야 돼요.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토해야 돼요. 토해야 돼요. 품으면 안 돼요. 토해야 돼요. 네 번째 필요한 건 뭐냐? 전심입니다. 전심. 전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얼렁뚱땅하게 나를 찾고 찾으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적당히 나를 찾고 찾으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50%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이러지 않았어요. 전심. 영어로 보면 Seek me with all your heart. All.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얼렁뚱땅이 아니라.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전쟁으로 나가기 전에 뭐합니까? 다윗은 뭐라 그래? 아, 내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내가 가서 싸우지, 내가 이기지 이러지 않았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다윗은 뭐 했습니까? 주여, 제가 나가서 싸우리까 여쭤봤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싸워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심지어 어쩔 때는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전략까지 알려주세요. 너희 병사들을 어디어디에 전복시켜놔라. 그래가지고 네가 후퇴하는 척하면서 덮쳐라. 전략까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하시거나 직장하시거나 여러분 중에 공부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여쭤보는 신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다 결정하지 마시고 혼자 머리 굴리고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여쭤보면서 주님께 나가는 이러한 겸손, 이러한 신앙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한테 음성 듣고 응답받기에 21일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3주가 걸렸습니다. 예레미야라는 하나님 앞에 유능한 선지자도 열흘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즉각 너무 즉각 해결되는 걸 원하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시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자레인지 못 넣고도 빨리 돼 이래요. 전자레인지고 1분에 되는 것도 빨리 돼. 여러분 어떤 분은 컵라면 3분 동안 뚜껑 닫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 자꾸 뚜껑 열어. 3분을 기다리지 못해. 자꾸 빨리. 한국분들 특히 빨리 되게 좋아요. 그래서 외국 다녀도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다른 건 몰라도 빨리 이건 알아요. 빨리 하도 한국인이 빨리 가자, 빨리 먹자. 인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때가 있어요. 저도 왜 아직 이렇게 노초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게 뭐냐? 순복하는 마음. 순복하는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듣기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듣고 순복하는 거예요. 듣고 순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열방대학 예수전도단에 소속됐습니다. 95년도부터 소속됐습니다. 95년도부터 우리 예수전도단에, 국제예수전도단에 소속됐는데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YOM에 가서 일하라. 예수전도단, 영어로는 YOM, Youth with a Mission,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느냐?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뭐였느냐?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월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없는 데 가서 일을 하려니까 제가 거부했습니다. 월급이 있어야 살아야 될 것 같고 월급이 있어야 부모님께도 뭔가 용돈도 보내드릴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계속
계속 제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순복했습니다. 순복한 지 지금 95년도부터 순복했는데 여러분 우리 선교단체에서 월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앞에 입고 있는 옷들은 제가 산 옷들이 아닙니다. 주위 뭐 어느 집사님이나 누구분이 사주신 거예요. 잘 맞아요 근데. 색깔도 좋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보세요. 잘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월급 액수를 보고 여러분의 직장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왜냐하면 월급 액수를 보고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시면 돈이 여러분의 신이 돼버리고 맙니다.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버리고 맙니다. 무조건 돈만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그렇게 결정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순복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뭐가 또 필요하냐? 주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YWM의 우리 예수전도단에 말레이시아 자매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자매인데 이 자매가 우리 예수전도단에 이런 집회가 있을 때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 주님 어디든지 가라고 말씀하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라고 말씀하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아차 싶었어요. 어디든지 가겠다 그러고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랬어요.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기 싫은 곳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 자매는 뭘 무서워하느냐? 뱀을 무서워요. 뱀. 지렁이만 봐도 놀라는 자매. 근데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 것 같아요? 뭐가 많은 나라? 뱀이 많은 나라를 보낼 것 같아요. 뱀이 많은 나라를 아마 여기저기 세봤더니 제일 뱀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 인도. 저도 인도에 가봤습니다. 인도에 가봤더니 진짜 뱀이 많아요. 바구니 안에서 뱀이 춤을 추면서 나옵니다. 뱀이 많아요. 그래서 숲속 같은 데 걸을 때는 아예 땅을 두드리면서 걸으면서 이 콱콱 두드리면서 걸으래요. 소리를 진동시키다. 아, 이 자매가 우리 국제 예수전도단 사무실에 가서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신청서까지 냈어요. Send me anywhere. 어디든지 날 보내라. 그 신청서를 쓴 다음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어디로 자기를 보낼까? 인도. 큰일 났다. 그냥 기다리는데 날짜가 왔습니다. 결과가 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예. 이럴 때 인도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여러분 인도에는 진짜 뱀이 많습니다. 지렁이만 봐도 무서워하는 그 자매에게 하나님은 인도로 보내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뱀이 없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뱀이 없는 곳에 세계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하와이. 하와이에 뱀이 없어요. 우리 본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와이. 그래서 본부로 코나로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코나에 파송된 다음에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됐다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좋으심을 제가 깨닫지 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가 그런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자녀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루는 와가지고 엄마, 아빠,
저를 그동안 키워주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엄마, 아빠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엄마, 아빠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자녀를 보면서 이 녀석 말 한번 잘했다. 뭐든지 하겠다고? 고생 좀 해봐. 이럴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먹을 비비면서 오, 너 말 한번 잘했다. 너 맛 좀 봐라. 이러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죄인인데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으시겠느냐. 주님의 성품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에 있는 거 드리십시오. 드리고 들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